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 안 올린 지 좀 됐죠. 오늘 영상을 다이어트 브이로그라고 솔직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절대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전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아, 먹을 거 다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모두를 속이고 나까지 속이는 그런 다이어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심해져서 정말 평소에 땡기지도 아무튼 그냥 단 거, 과자, 케이크, 마카롱 이런 게 막 생각나요, 유독 다이어트 때. 근데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못 먹는다는 생각이 괜히 겹쳐가지고 내가 괜히 그걸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걸 바라게 되는 욕구가 실제로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아주 짜증나는 작용이다. 근데 이게 진짜 팩트인 게 제가 그래서 요즘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딱히 내가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진짜 요즘 그냥 누가 과자 주면 먹고 집에 있으면 먹긴 하는데 막 과자를 폭식하게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한두 개만 먹어도 제 성에 차고 딱히 아니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군것질이나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게.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반식을 먹는데 일반식을 먹으면서 약간 양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간편하게 그리고 또 든든하게 배 채울 수 있는 일반식으로 먹되 과도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양 조절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그런 다이어트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느낌의 체중 조절?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눈바디랑 괜히 사람들한테 살 빠져 보인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착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진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광고를 받았지만 정말 너무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도시락 배달 서비스예요. We Eat Delight라는 곳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인데 단 1인분도 배달 가능한 구성이 진짜 너무 다양한 게 좋아요. 나가기 귀찮고 주변은 뻔하고 가격은 비싸서 뭐 먹지 싶을 때 여기 메뉴표 이렇게 보시면 돈가스 떡밥, 된장국, 미트볼 브레드, 치킨 새우, 파스타 샐러드, 계란 후라이, 짜장밥, 육개장, 바이오 생크림, 요거트 플레인, 톡톡 김치, 알밥, 샘표, 미소 된장, 한돈 불고기 빔밥, 오거지 된장국, 오틀 미니 바이트, 참치 마요 덮밥, 시골식 된장국, 불고기 우동, 하우드 유부터 이렇게 메뉴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맨날 고민하잖아요.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잖아. 아 점심 뭐 먹지? 이런 고민을 완전 해결해주고 바쁜 직장인분들 있잖아요. 근데 구내 식당이 없어서 매번 나가서 사드시거나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되는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저같이 그냥 좀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든지 점심시간에 그냥 빠르게 후딱 맛있게 먹고 개인시간 확보도 할 수 있고 식비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단돈 8,900원에 구성이 진짜 꽤 알차요. 요즘 짠테크 유행하잖아요. 자린고비로 살아서 티끌 모아서 집 사고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분들 워킹맘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들 점심 식사를 매번 챙겨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바쁘다 보면 그럴 때 그냥 집으로 배송시킬 수 있거든요. 취생 직장인 워킹맘 다 진짜 이용하기 너무 괜찮은 서비스. 어떤 날은 샐러드도 나오고 샌드위치도 나오고 덮밥도 나오고 파스타도 나오고 비빔밥도 나오고. 자, 오늘 메뉴는 뭐냐면요 여러분 짜잔 오늘 메뉴는 바로 치킨 스테이크 컵밥과 고소하고 바삭한 재래김 미소 된장국 그리고 허쉬 다크 앤 화이트 쿠키 짜잔. 와 맛있겠다. 여러분 진짜 구성이 정말 알차요. 이게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약간 대충 우는 게 아니라 이 닭 크기 보이세요? 닭고기도 진짜 큼직큼직하고 돼지감자도 얹어주고 닭이 진짜 커. 제가 지금 딱 계속 편집하면서 엄청 빡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 약간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부엌 가서 뭐 해먹기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마침 딱 잘 됐어 진짜. 와사베! 와사베! 와사비를 조금씩 이렇게 치킨에 덜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치킨에 양파도 좀 얹고 여기 돼지감자도 있어요. 와사비 얹어 먹기 진짜 잘했다. 아니 이거 와사비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닭고기가 진짜 두꺼워요. 양도 진짜 많아. 보이세요? 양이 진짜 너무 많아.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요즘 양이 줄어가지고요. 약간 소식자 되려고 노력 중이라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양이 진짜 많고 밥 한 공기 이상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8,900원이라고? 알바야. 된장국도 마셔볼게요. 아우 좋아. 이거 약간 찰떡이야. 이렇게 여기 뚜껑 이렇게 딱 얹어놓고 직장에서 딱 이렇게 마시면 라떼인 줄 알걸? 라떼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겠지만 This is 사실 된장국. 직장에서 몰래 된장국 마시는 것도 가능한. 와사비 치킨 스테이크 덮밥에 와사비 진짜 되게 맛있다. 이게 약간 느끼함이 진짜 사라지는 느낌? 맛있어. 김도 싸먹어야지. 덮밥을 싸서 솔직히 밥량 보면 진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거 점심 저녁 나눠 먹어도 될 듯. 안영미님 같은 찐 소식자분들은 이거 하나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진짜 배불러요. 많이 남았는데 좀 이따 배고플 때 다시 먹어야겠어요. 어머 나 진짜 소식자 다 됐나 봐. 저야말로 이걸 점심 저녁 나눠 먹어야겠네요.
진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조금 있다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히 욕심을 안 내니까 이런 일반식으로도 양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살짝 식욕이 줄었어. 그날그날 식욕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막 식욕이 왕성하진 않아요 요즘. 몸 좋아 그래서. 잘 뱉어지게 안 먹게 되기도 하고. 식으로 맛이 다크 앤 화이트 쿠키. 근데 맛만 볼래. 지금 배가 불러서. This is cookie. 내가 만든 cookie. 여러분 제가 새로 판 채널 후키키 채널에서 내 뉴진스 쿠키 커버 안 보셨다면 클릭해서 봐주세요. 달다. 달고 맛있다. 나중에 먹을래. 저는 내일도 위 딜라이트 도시락을 먹을 거니까 내일 메뉴는 또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 헬로 여러분. 다음날 점심입니다. 오늘도 새벽 배송으로 도시락이 도착했는데 지금 막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왔어요. 와우. 오늘은 김치 제육 덮밥이 나왔어요. 김치 제육 너무 맛있겠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계란 후라이도 와. 오늘도 그 밥량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사먹는 미소 블럭 된장국이 왔는데 오늘은 국이 좀 별로 안 땡겨서 국은 나중에 먹으려고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나왔어요 오늘. 버터 갈릭 소떡소떡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완전 위에 이렇게 갈릭 플레이크 뿌려져 있고 이야 꿀 소스가 완전 듬뿍. 떡도 약간 튀긴 떡이에요.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후라이를 다 조사서 김치제육이랑 후라이를 다 비벼버리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배가 고파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엄청 감칠맛 나는 그런 소스예요. 제육 소스. 이 버터 갈릭 소떡도 먹어볼게요. 존맛 탱글. 이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소스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소스. 근데 떡을 엄청 쫄깃쫄깃하게 튀겨놔가지고 소스도 달짝지근하니 약간 꼬바로 먹는 느낌? 튀긴 소떡이라 그런지 완전 달콤한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꼬바로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급식 먹는 감성이라 너무 좋아요. 그날그날 오늘 메뉴 뭐지? 이러면서 식단 보면서 아 오늘 이거지 이러면서 맛있는 거 나온다 이러고. 짜잔! 다음날 점심. 오늘은 메뉴가 뭐가 이것저것 많죠? 일단 오늘의 메인 메뉴는 돈까스 김치나베 우동입니다. 와 겁나 맛있겠다. 하고 유부 초밥도 있어요. How do you 부 초밥? 후식으로 하루경과 그리고 나랑드 사이다가 있습니다. 제가 제로 사이다 이런 거, 제로 콜라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다. 나랑드 사이다. 우동을 뜯어볼게요. 505칼로리. 김치 우동 토핑들이 있고 면이 있어요. 여기 우동 소스를 부어주고 돈가스만 나중에 넣을래. 눅눅해지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데우면 된다고 하네요. 왠지 굉장히 짤 것 같아서 물을 많이 부었는데 일단 렌지에 How do you 부초밥 오븐. 우와 유부초밥도 엄청 크고 양이 많아서 다 못 먹겠는데. 짜잔 돈가스도 이렇게 얹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부초밥은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딱 한 개만 먹으려고요.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아 우동 국물을 진짜 딱 적당하게 잘 부은 거지. 간이 딱 맞아. 적당히 짭짤한. 맛있다. 돈가스도 먹어볼게요. 진하다. 오랜만에 나랑드 사이다. 와. 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확실히 이런 제로 제품들이 요즘 진짜 옛날보다 진짜 자연스럽게 맛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인공맛 안 나가요. 유부초밥. 아, 달아. 완전 김치나베 우동이랑 단짠단짠으로 먹기 좋은 아주 달콤한 유부. 너트 한줌 요거트 맛. 제가 요 요구르트 레이즌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트 초콜릿에 덮인 건포도? 라즈베리 이런 거? 맛있어. 캐슈너트도 있고. 나랑드 사이다 나쁘지 않네요. 요거트 볼이 다니까 견과류랑 하나 같이 껴서 이렇게 먹어야 돼 무조건. 후드도 있고.